김용민 사무총장님.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인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시에 최순실, 박근혜의 관계를 경제공동체 논리를 동원해서 처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부부 아닙니까? 네. 더한 공동체 아닙니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10월 6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했던 말이 20분의 1도 안 나왔다.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 내가 감옥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7일 밤 보도된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 넣을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 정권의 리스크를 손에 쥐고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선관위로부터 고발 또는 과태료 조치를 받은 내역들입니다. 무려 8차례에 걸쳐 고발 및 과태료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허위자료 제출, 자료 미보관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수차례 고발을 당했습니다. 즉,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사무총장 알고 계시죠? 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대선 직전까지 대선과 관련하여 총 81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공표된 여론조사 58건 외에도 자체 조사 14건, 대선 직전에는 매일매일 3,000명 이상의 면밀조사도 9차례 실시합니다. 총 금액 3억 7,520만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야인이 되었습니다. 그 직후인 3월 27일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되는데요. 윤석열 대세론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 문제의 여론조사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2021년 3월 27일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조사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시간 관계상 존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윤석열 40.5, 이재명 18.8, 무려 21.7%의 차이로 경차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엔 갤럽 조사에서는 윤석열 23%, 이재명 23% 동률로 나옵니다. 표 2번 보시겠습니다. 미래한국 6월달 조사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39.1, 이재명 26.2, 12.9%의 차이가 납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21%, 이재명 24%,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1위로 나옵니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를 뒤집는 그것도 이렇게 큰 격차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여론조사가 왜곡 내지 조작됐다는 방증입니다. 문제는 이 조작된 결과를 여러 언론과 정치 유튜버들이 퍼나르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후보 대세론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 언론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이거 말고요. 머니투데이. 보십시오. 3월 28일 윤석열, 이재명과 양자 대결 시 20% 앞서 타자 대결서도 40% 돌파. 비슷한 시기 3월달 아시아경제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윤석열 40.5% 1위. 다 아까 얘기한 미래한국연구소 조사를 근거로 한 보도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혹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선거가 끝난 후 여론조사 비용 3억 7천만 원을 정산을 위해서 당선인 부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비용 정산 대신 2022년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공천권을 갖고 옵니다.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5월 9일 명태균과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의 통화 내용을 보면 명태균 씨는 내일 김영선 후보 공천 발표될 테니 현수막도 바꾸고 번손 후비 준비해라 말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김영선 공천이 발표됩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권을 여론조사의 대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 비용은 선관위 회계에 국민의힘 선관위 보고된 국민의힘 회계보고서에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정리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명태관한테서 3억 7천만 원을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론 조작을 통해 윤석열 대설위원이 형성되고 그 덕분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합니다.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은 22년 6월 실시된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김영선 후보를 공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입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위반입니다. 누구든지 정당의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법 제129조 위반입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부의 수뢰액은 3억 7천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당선 무효형에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무총장은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말씀드리기가 확정되는 거고요. 네, 아니, 의견은 무효입니다. 사실관계가 이게 어떤 게 저 진실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다만 이 부분에서 지금 정보 여론조사의 결과값을 받아들일 때 지금 전제로 하신 것은 후보자가 직접 의뢰를 한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근데 만약 그게 맞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의뢰를 하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린데 이미 이 부분은 수사 중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으로 정할 때 조사와 수사가 양쪽으로 다 진행되는 경우에 국민들의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이런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수사기관에 다시 그 결과를 이첩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발을 할 수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수사기관이 자기네들이 정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혹시라도 더 추가 질의할 거 있으면 현재 꺼진 상태에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시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받는 혐의는 그때의 공천에 뇌물 수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중대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면서도 중앙선관위가 조사받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정권을 비하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없습니다. 정권은 유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